금강경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 금강선언의 금강경 강송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금강선언은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 축제를 추모제로 변경했습니다. 도심 수행도량 대전 세등선언이 창건 50주년을 맞아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개대화상으로 나선 해국대종사는 헛된 망념을 버리고 계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가 홍련암에서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길 바라냈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선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명상치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마음 걷기 프로그램으로 힐링 스팟이 되고 있는 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7대 종교 중 불교계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탄소 중립과 전환 사회를 위한 불교의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자카디타 한국 지부가 16번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우 스님은 실제 한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관념에 불과하다며 마음먹기에 따라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의 가르침을 전 세대에 전하기 위해 시작된 서울 금강선언의 금강경 강송대회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강선언은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를 위해 축제를 추모제로 변경했는데요. 해거대종사와 자광대종사 등 종단의 어른 스님들이 직접 의식을 집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 영령들을 위하여 선정 보리발을 올려 일생의 밝은 마음 열려지기를 발언하나이다.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일주일째가 된 지난 5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탄원기념 불교박물관 보광명전에 울려 퍼집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매년 열리던 서울 금강선원의 금강경 강송대회가 갑작스레 추모제로 바뀐 자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육법공양으로 함께한 겁니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기념비적인 행사지만 법당안은 참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영령들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영가들이 다음 생에 훨씬 좋은 생을 만나서 이런 사고 재난 없는 세상에서 영구히 잘 살기를 발언하는 마음을 함께 우리가. 추모제에서 해거대종사는 별도의 인사말 없이 국화 한 송이를 불단에 올린 뒤 희생자들을 위한 의식 집전에 나섰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 역시 진중한 표정으로 합장한 채 추모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자광대종사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직접 거량을 했습니다. 국민 마음속에 간직할 터이니 가고미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할지어다. 추모제에 이은 금강경 강송은 예년처럼 경연이 아닌 1회부터 9회까지 역대 수상자들의 회고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밴드 음악으로 금강경 내용을 전하는 동대부중과 연기를 곁들인 은석초를 비롯해 총 10개의 팀이 무대에 올라 수보리와 부처님의 문답을 다양한 형태로 선보였습니다. 우리들이 올바른 정견을 가지고 이 세상이 다툼 없는 무쟁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큰 바람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이태원 참사로 예정했던 축제는 추모제가 됐지만 깨달음을 이끄는 지혜의 가르침은 범부 중생을 넘어 세간을 떠난 영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도심 속 수행도량 대전 세등선언이 창건 50주년을 맞아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국대종사를 전개대화상으로 갈마아사리, 영진스님, 교수아사리, 월암스님 증명 아래 진행됐는데요.
해국대종사는 헛된 망념을 버리고 계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계율을 지키며 살겠다는 불자들의 다짐의 목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집니다. 대전 세등선원이 창건 5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경례 설법전에서 봉행한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 현장. 지난 1972년 세등 스님이 창건한 세등 선원은 도심 속 수행사찰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이렇게 창건 반세기를 넘기고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세등 선원 창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보살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수계 법회는 총주 석종사 조실 해국 대종사를 정계 대화상으로, 갈마아사리 인제 백담사 윤하 영진 스님, 교수아사리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의 증명 아래 진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세등선원 신도와 전국에서 모인 불자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연비의식을 통해 지난 업을 참회하고 탐욕과 번뇌, 망상을 내려놓으며 상구부리 하와중생의 삶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해국대종사는 수계 제자들에게 헛된 망념을 버리고 계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요. 헛된 망념에 끌려다니면 이것이 바로 계를 파하는 것이다. 월암 스님은 수계의 공덕으로 시방법계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를 발언하며 참석 대중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받은 수계의 공덕이 바다를 이루어서 삼처로 회양되어 시방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구경에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수계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참된 불자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관음성지 강원도 양양 낙산사가 홍련암에서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와 관광객들은 방생의 공덕으로 사회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되고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홍련암을 바라보며 줄지은 불자들이 참회하는 마음과 저마다의 간절한 소구 소망을 담아 넓은 바다로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낙산사가 지난 5일 홍련암에서 유주무주 고운들의 넋을 기리고 생명 존중 사상을 실천하며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죽어갈 짐승들 그리고 죽게 될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살려줌으로써 우리가 지었던 많은 생의 업들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주말을 맞아 낙산사를 찾은 관광객들도 스님들의 범패와 나비춤에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방생에 동참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족 모든 국민이 맑고 향기롭게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한 게 소원이었어요. 물고기를 낮춰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와 관광객들은 방생의 공덕으로 사회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했습니다. 불자들의 참된 보살행 방생. 낙산사 방생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발언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도 함께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동국대 YG 캠퍼스 선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명상치유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선센터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일 1마음 걷기 프로그램으로 힐링 스팟이 되고 있는 YG 캠퍼스 선센터를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불교계 모연 기금으로 준공된 연면적 2,500m 제곱 761평 규모의 선센터. 학생들은 동국대 YG 캠퍼스 내 위치한 선센터를 힐링 스팟이라 부릅니다. 선센터는 저희 학교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명상 스팟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저기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센터는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교양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상 특강, 각종 불교 학술 대회 개최 등 교육과 명상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선센터를 중심으로 7개 코스를 걸으며 호흡 명상 체험을 통해 정신 건강 증진을 목표로 1일 1 마음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자기 돌봄을 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그리고 심리적인 또 이런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더 나아가 마음 치유 문화를 조성하고 또 그 학생들이 자신의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도 사라지고 되게 힐링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생각 정리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경 총장은 선센터가 불교 종립대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생활에서 불교가 주는 그런 치유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선센터인데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문화, 명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선센터를 학교에 있는 교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선센터는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우려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열어 각종 트라우마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한홍규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7대 종교 가운데 불교계가 첫 번째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7대 종교연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개막식으로 깨끗한 지구 만들기에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 KCRP. 지난 4일 우리나라 7대 대표 종교 중 불교계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서 탄소중립과 전환사회를 위한 불교의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종교단체가 그 탄소중립을 위한 이런 토론회와 실천 방향, 실천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좀 대중적으로 또 사찰에게 좀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자료지를 만들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고 작용함으로써 존재하고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존재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 지구의 자원이 고갈됐고 생태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교계 학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환경보호에 접목한 에코다르마 정신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생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깨닫는다면 탐욕을 내려놓고 다른 생명에 자비심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와 지배를 통한 풍요를 누리려는 인간의 탐욕이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그 결과 자신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는 에코다르마 실천 방안을 부처님 수행 전통에서 찾았습니다. 맛에 탐착하거나 식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수행한 부처님처럼 음식을 줄이고 소박하게 먹는 것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탄소 배출 감소 방안이라고 소개합니다. 더불어 지구는 부처님이 활동하신 곳이자 모든 생명의 정토임을 인식해야 생명 존중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땅이고 보살의 원력이 깃든 땅이고 보살이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이곳에서만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다 불행하고 생명이 유지되지 않는 겁니다. KCRP는 불교계를 시작으로 7대 종교별 실천 방안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사회를 염원하는 종교별 기도문을 제작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실천 방안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울산 불교 환경연대가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지난 5일 울주군 언양읍 고하마을 일대에서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공동대표 혜진스님 등이 함께한 가운데 탄소 흡수림 조성을 위한 마을숲 가꾸기 나무 방생법회를 개최하고 백일홍 50그루를 마을 경로당 인근에 식수했습니다.
상임대표 천도스님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나무만이 아닌 새나 곤충들까지 살리는 의미가 있다며 모든 생명들이 나무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있듯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기름진 흙은 우리가 조성한 숲에서 얻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환경 에코 가수 요술당나귀의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16번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발표자인 청년학교 명상교실 지도법사 선우스님은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관념에 불과하다며 마음먹기에 따라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지하 우담바라 불교대학 강의실에 여성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열린 샤카디타 코리아 포럼. 16번째 포럼에는 청년학교 명상교실 지도법사 선우 스님이 내 안의 금부처 찾기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스님은 청춘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뗐습니다. 항상 새로운 경험, 항상 새로운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진리잖아요. 풋풋하게, 새롭게,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고 그 자극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그런 마음이 청춘, 청년의 마음이 아닌가. 스님은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우리가 상식이자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마음속의 관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그 안에 살며 죽음을 맞이하면 그 세계도 함께 무너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세계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는 마음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공에 이렇게 긁어놓고 자기가 거기서 나와야지만 행복하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철저히 그거를 돌이킬 수 있어야지 그것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스님의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개인의 고민을 스님에게 털어놓고 답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을 참관한 전국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은 선우 스님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우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좋다 하면서 지금 듣고 있었고요. 그 모든 말씀과 질문이 한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선우스님 너무 열광하셔서 고맙습니다. 샤카디타 코리아 포럼은 201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회원들의 신행담이나 일상의 소중한 체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안양 행복선언이 이전 개원법회를 열고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5일 봉행된 법회는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점안의식과 아미타불을 모시는 헌공의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봉불식 법회 증명법사는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본각 스님이 나섰고 점안식과 헌공의식은 조계종 어선종장 동환 스님이 집전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작은 포교당의 시작이 2천 3천 평 규모의 전법 도량의 초석이 된다며 선언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안양 행복선언 주지 시현 스님은 명상과 심리 상담에 초점을 맞춰 선언을 운영하겠다며 내년 1월부터 다르마 심리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선리연구원이 발행하는 선문화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학술지 평가에서 제인증을 받았습니다. 선리연구원은 지난 4일 학술지 선문화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2022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제인증 평가를 받아 2012년 등재학술지로 등재된 이래 10년 연속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학술지 등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 570종 중 불교학 학술 등재지는 12종이 등록돼 있습니다. 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선문화 연구 발간 외에도 매년 만해 선사를 추모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한국 불교학 발전과 연구자의 학문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